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맥남준 제19강 2부로 제가 어떻게 맥남준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 입성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뭐 뉴욕에 뭐 많은 분들이 가봤고 저는 뭐 사실 한달 정도 있었는데 잘은 모르죠. 근데 뭐 보면은 이제 뉴욕에 역시 다른 점은 이제 그 축제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축제, 구석구석에 골목에 가다 보면 뭐좀 죽어서 우려하고 뭐 굉장히 이런 활기찬 그런 도시임에 역시 좀뭐 다른 도시는 많이 안 가봤지만 구별되는 면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800개 언어가 쓰인대요. 800개. 이게 다인종, 다문화, 뭐 한국이 8위. 한국어 쓰는 게 8위고. 뭐 알다시피 세계 금융과 그다음 세계 미술의 진원지고 그걸 좌우하고 뭐 엄청난 이제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또 거기도 상당히 이제 좀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블롱즈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차가 좀 많은 그런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남준 기사를 연재 기사를 쓰다가 야 이거 뭐 한번 가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래서 야너나 알고 싶으면 와봐 막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제 백남준이 근데 내가 뉴욕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 그 짧은 한달 동안 거의 열몇 명을 만난 것 같아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 야 그래서 이게 백남준이 좀날 도와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뉴욕이 비싸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제가 페북 친구 중에 김세진이라는 이제 그분이 이화여대에서 이제 회화를 전공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그 레지던스 할때 미국 작가를 알게 됐어요. 이름이 이제 로드니 딕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 이제 김세진 작가 미국에 한번 오라고 자꾸 이제 그러는데 뭐 본인이 이제 뭐 결혼해서 애도 키우니 뭐그 대신 나보고 자꾸 한번 가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잠자리가 해결됐죠. 4주 중에서 거기서 원래 2주는 거기서 해결했고 원래 4주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2주. 이거 2주는 이제 그 브루클린의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유스텔에서 이제 2주 이렇게 보내서 한 4주 좀 넘게 지낸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가기 전에 그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잠깐 갔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간 이유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명을 받았냐면은 미국 가가지고 유명한 작가들을 만나면 이 한복을 제가 입고 사인을 받아오고 사인 아트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세진 작가가 그래서 이제 이 옷을 그 어머니가 한복 전문가예요. 그 한복으로 박사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학위 논문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저이 옷을 갖다 또 제공해 준 거예요. 저는 가서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 그래. 요거는 이제 그 카나다에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카나다 이제 우리 그큰 형집인데 카나다 이제 99년에도 가봤지만 여기는 진짜 천국이죠. 자연 자체는 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할 수 없죠. 미국하고는 천국과 지옥 정도 차이로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왜 서양을 이런 의자 하나 만들어주면 공원에 거기 이름이 들어가죠. 미국도 아마 그런 거 있을걸요? 기부하면 공원에 이제 의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 이름이 딱 들어가요. 당신이 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이것도 아마 그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일이죠 뭐. 근데 진짜 청정해요 이거 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캐나다의 그 공원인데 우리 그집 바로 옆에 이런 거 이제 미국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6월 달이 제일 좋아요. 6월이 참, 그 초록색이 너무나 이제 현란할 게 하고, 요거는 미국이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죠. 뉴욕에도, 비교적 뉴욕에서도 좀 조용한,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차이. 여기는 아주 뉴욕인데도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낭만적인 공간이네.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 공부를 끝나고
하여튼 그 뭐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지내나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제가 머물러 집이 로드니 닉슨이라는 분인데 그게 이제 맨하튼은 아니고 그죠? 맨하튼 옆에 이제 브루클린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브루클린에 이제 요즘에 부각되는 거리가 윌리엄스버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미술 도시로 이제 한데 그 근처에 이제 갔고 그 도착한 그 다음 날 하와이 비엔날레 총감독 베이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미술 인사와 만나서 이제 뭐라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뉴욕은 내가 구경시켜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비엔날레가 있어요 하와이? 하와이 비엔날레가 있나 봐. 3년인지 아 2년마다겠죠 뭐. 비엔날레인지 아니면 트레아날레인지 그건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가지고 야 너 처음이지 그러면서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지하철 이제 타잖아요 뭐 우리가 자동차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권이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쓰는 게 좀 싸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사고 나는 이거 뭐 동전 누구것도 모르는데 그 총감도 딱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제 그래 이제 지하철 탔는데 이거 뭐 지하철 다 우리하고 뭐 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다 예술가들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게 110년인가 우리보다 한 100년 거의 앞섰는가 하여튼 그런데 이거 완전 철공장 완전 철공장 그리고 와우 그 굉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귀가 막 쨍쨍 울려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 표정은 좀 자유롭고 뭐 패션하고 패셔너블하고 뭐 아 근데 딱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24시간 밤에 늦게 2시쯤 이제 어디 뭐 일이 늦어가지고 근데 야 이거 이제 밤에 좀 무섭기도 하잖아 혼자 밤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딱 야 밤에 다 다녀 기차 저 지하철 너무 반갑더라고 그거 하나 진짜 그거 좋은 거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이분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그 맨하튼 채 가장 중심 거리 여기 뭐 약 주소가 나와 있죠 거기 이제 한국 식당 도니보감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뭐 도니보감이라고 있더라고요 한국 식당이 한식당인데 제일 미국 그 맨하튼 제일 중심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서울하고 맛이 똑같 거의 완벽하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맛 입에 맞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식 때 순두부 근데 인기가 막 이건 거기서 인기 짱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이제 그 총감독이에요 하와이 이분이 총감독이고 옆에 있는 여성분은 이제 그 미술사를 공부한 이혜원 선생이라고 이제 거기서 강의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미국 분이 이제 아이가 그렇죠 약간 좀 예, 아이 저기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 분이 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오미 캠벌이라고 하는데 전시 기획자고 그리고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뭐 그런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났고 요 여자분은 이제 이 유엔에서 무슨 위원회 무슨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얼떨결에 가서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나라 음식이 똑같아요, 맛이. 근데 좀 뭐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다들 이제 다 돈은 다 따로 내더만 거기 가서는 이제 미국식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우연히 이제 갔고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캠버리 나를 보자마자 내가 처음에 뉴욕에 온 거 하니까 오늘 자기가 뭐하러 이 가이드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처음 와가지고 일단은 뉴욕에 와서 뭐하러 가봐야 되잖아 그럼 누구나 가봐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또 지금도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여기를 뭐하러 이제 갔죠 가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고요. 그거는 이제 첫날 다음 날인데 이렇게 또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알다시피 그 맨하튼의 하람가 있잖아요. 원래 인사동은 아니지만 첼시 예, 거기에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그 거기 303 갤러리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여기 그 공동 디렉터인 캐서린 에드먼이라는 여자를 백남주 아트센터에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명함을 했더니 바로 있더라고요 반갑다고 여자 좀 젊은 여자죠 왜냐면 부관장이니까
근데 여기 한번 이제 거기 이제 마침 갔는데 이완전을 또 하더라고요. 페이스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도 페이스 갤러리인데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고 그래서 뭐 좋잖아요. 또 외국에 가서 보고 좋고 그 옆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고가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에 그 고가공원 이제 요걸 따라 산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요 지역이 옛날에는 좀 약간 덜 개발된 지역이에요. 이제 근데 원래는 소호에 있다 첼시로 왔거든요. 여기가 좀 싸니까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조금 연결이 돼요. 네, 서로 연결이. 근데 여기 무슨 철도가 있었는지 이제 못 쓰게 됐는데 요거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이라이드 파크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하이라이드 파크. 그래서 2006년에 착수해 가지고 2011년에 완공이 됐는데 네, 성공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걸 이제 그대로 한 거고 뉴욕 타임스에서 그 1억 5천 달러 투자해가지고 7배의 그 어떤 효과를 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도시 재생 이제 그 성공 사례라면서 그 아까 그 캐서린이라는 여자도 한번 거기 한번 구경해 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게 안 물건을 팔지 못하게 예 이제 이렇게 사람들 걷기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됐고요. 예,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 이야기가 좀 순서대로 되진 않고 이렇게 타박타박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좀 최근의 특징이 되긴 저 맨하튼은 아니고 뉴욕 그 근교에 브루클린 있잖아요. 브루클린은 조금 이제 좀 낭만 좀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도 많고 좀 흑인들 막 이런데 그 지역이 옛날에는 완전히 다 공장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시윅이라고 있어요. 부시윅이라는 지역인데 다 공장 지역인데 요즘 산업화가 다 공장을 못 짓어. 요즘 뭐 아무것도 안 만들고 폐허가 아니지만 이제 문 닫아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작업실이라는 거야. 미국의 이제 젊은 작가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라고 아시죠? 이제 그 자기 작업실을 이제 공개하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찍은 네 이거 아주 요거는 좀 아,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이제 만약 물레동 우리도 조금 이제 물레동 약간 그런 건데 거기는 막 저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좀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당시보다 5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보니까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그 제가 같이 있던 이제 딕슨 그 사람과 친구인 미국 작가가 안내해서 나를 이제 여기 가가지고. 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작가들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 작가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작가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양적으로 100배나 많아. 거기서 경쟁하는 거와 우리가 경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최근에 제2의 윌리엄스버그라고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레동 예술촌처럼 이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제 한번 아 이런 게 이제 미국 지금 미술 추세구나 이제 처음 그 제가 가서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루클린에서 그 윌리엄스버그가 이제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맨하튼이 있듯이 보네 그 이제 거기서 무슨 축제가 열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노스사이드 페스티벌이라고 있다. 북사이드. 여기 이제 우연히 참가하게 됐는데 뭐 이런 사진은 뉴욕에 가야 되는 아니면 못 찍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이라는 되게 호의적이고 근데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이제 축제 참가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왜 스페이스가 좋다고 했는데 얼굴을 보세요. 완전 천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또 나를 또 제일 가운데다 딱 앉혀놓고 처음 보는 사람을 그런 경험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연히 이제 와서 경험하는 거지만 거기 뉴욕에 안 가면 이건 또 경험할 수 없는 참 그 즐거운 시간이었죠. 근데 하여튼 우연히 이제 갔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백남주 그 기간에 또 오노요코토 전시가 그 모마에서 있었어요. 이게 제가 모마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처음 말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오노요코. 사실 오노요코는 백남준과 굉장히 긴밀한 서로 관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아이리스 문이라고 그 백남준 네, 그분의 이제 초대로 한번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주제가 뭐냐, 굉장히 이제 전시가 좀 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전시하기 힘든 거. 주제가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전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야하죠?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물. 누가요? 아, 요 오노요코의 전시가 모마 그 당시 전시의 그 저기 뭐야 주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야하겠죠. 아무래도 뭐 여성의 그런 이제 중요한 부위도 나오고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오노요코가 워낙 대단한 작가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 생명의 원천은 다 여자의 몸에서 난 물에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생명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그게 저 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 주제인데 이게 독창적이죠. 그리고 뭐 오노요코 하면 세계적인 또 백남준급의 작가고 또 모마 하면 이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삼박자가 맞는 거죠. 이거 어떤 표현의 자유. 사실 그 뉴욕에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또 전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그 머물렀던 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네, 오른쪽에 있는 딕슨. 참 불행한 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부인인데 이분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고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 이분도 작가예요. 이분 여성분. 근데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이분의 집에 맨날 축제가 벌어져. 뭐 풍요롭진 않아도 막 사람들이 가서 먹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몇 년 전인가? 자살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보내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가라는 게 얼마나 가난하게 똑같아요. 여기도 진짜 선생님 방법. 어떤 연애로 어쩌지 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국에 있는 작가 김세진 작가가 이제 중국에 레지던스를 갔어요. 근데 이분도 중국에 레지던스를 갔어요. 둘이서 만났잖아요. 친하니까 요 분이 딕슨이 분이 그럼 너 한번 뉴욕에 와라 우리 집에 손님도 맞으니까 이제 근데 그 여자가 좀 결혼해 하고 뭐 못 가니까 그 친구니까 나보고 한번 가보라고 아마 그 잠자리는 제공해줄까 그래서 이제 간 거고요. 이분은 또 동양 여자를 또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근데 완전히 이 부인이 귀족같이 미인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생활이 너무 어려운지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충격적인 또 상황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작가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있잖아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게 한국 컬렉터가 있어가지고 이분 작품을 매번 와서 사주더라고요. 한국 컬렉터. 전용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이제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 이분 작가를 이제 소개하면 이제 그 56년생인데 이제 여러분 브루클린에서 18년 작업이 이런 작업 봤어요. 그러니까 추상 표현이 뭐 그런 거 가깝죠. 추상 표현이. 아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인데 약간 그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 도상의 미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요 자기가 쓴 그 도록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쇼크를 주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뭔가.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토바이 아주 그거죠. 광택이 오토바이 컬렉터라 집안 돈도 없는데 몇 개 거기 갖다 놨더라. 그러니까 부인이 왜 그랬냐면 첫째 너무 손님 많은 거야. 매 손님 치르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돈이 없는데도 이런 걸 자꾸 쓰지 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분이 아까 말하는 그 회화에서 색보다는 빛
그러니까 요 작품을 보시면요, 요 색깔을 표현했다기보다 이게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면 거기서 빛깔이 빡 번뜩이는 빛이 나와요. 요 작품에서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색 색보다도 강렬한 광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기 도로 위에 있는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반전 당연히 이제 다 그러지 반전 평화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작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또 시간 없어서 그렇게 빼고 자 백남준은 어디 가서 만났느냐 이제 가가지고 백남준 뭐 흔적을 찾는데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는데 딱 헤매고 있는데 그때 요 아까 말한 그 딕슨 씨 집에 그 백남준 조수를 칠견한 여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잘 된 거죠. 저는 이제 백남준을 뭔가 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백남준의 조수 쇼리라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쇼리라는 분이 백남준을 내가 저기 뭐 관련된 걸 하나도 이렇게 가보지 못하니까 이제 안타까워하는 나를 데리고 이제 여기를 간 거예요. 이곳이 이제 캐널 스트리트라고 여기는 머스가 아니 캐널인데요. 캐널 스트리트를 갔는데 요거는 뭐 하는 데 같아요? 요게 맨날 여기 와가지고 텔레비 고치는 데 여기가 네, 그러니까 텔레비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좀 고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장님이 중국계인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백남준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요분하고 그 쉘리라는 이제 그 백남 조수한 사람이 미국에서 백남준 자꾸 고장나면 가서 다 고쳐줍니다. 네, 여기 네네 이게 이제 그 캐널이 옛날에 여기 지금 옛날 사진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운하가 있었다고 해요. 캐널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그 라파엘 쇼리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쇼리가 그 백남준 아파트를 날 안내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서로 언어가 잠깐 오해가 생겨가지고 여기 백남준 이제 그 아파트로 갔죠. 근데 원래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말을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서로 요게 이제 백남준 아파트 소거리 예. 머스 스트리트 예. 거기 이제 입구가 되는데 이게 뭐 난 이게 아마 백남준 집은 5층일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꼭대기 층 여기가 백남준 집이고 이게 사실 백남준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플럭서스 그 저기 만든 사람 마추나스가 예술활동하다 너무 가난하니까 부동산 업을 했거든 중간에 아버지가 건축업자라 대학 교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운이 좋게 자기 아버지가 뭐 돈이 엄청 많다고 속여가지고 뭐 해서 뭐 그래가지고 월세 얼마 내고 막 해가지고 그런 데 하나 샀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부티크가 막 고급 여기 있다 절로 첼시 이사 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고 네 예, 그렇죠 강남 하여튼 그 당시에 개발이 잘 안 됐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아파트 특징 거의 다 예술가라는 거예요. 그 마치우나스가 다 아는 사람 예술가니까 분양을 다 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4층에 가도 예술가, 뭐 3층에 가도 예술가 뭐 이런 예술가들한테 제대로 통해서 예, 하여튼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쇼리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 바로 옆에 그리니치 빌리지나 유니온 스퀘어 이런 데는 이제 거기서는 좀 히피들이 많이 모였던 데고 또 뭐 노동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뭐 시위도 하던 뭐 이제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플랫트 인스티튜트라고 유명한 미술대학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한국산 많이 나왔죠. 강의중도 여기 나왔죠. 이제 거기 근처에 이제 그 호스텔에 유스텔에 들어가서 엄청 싸요. 거기가 원래 좀 비싼 동네는 아니니까. 네네 브루클린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그 아침마다 이제 여기 아침에 캠퍼스에 가서 이제 아침에 조깅하고 근데 옛날에는 여기 범죄 네 많아가지고 뭐
내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국 그 저 작가들 내놔를 무조건 내놔야지 위험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좀 그 거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분이 이제 백남준 조수 7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딕슨 씨의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백남 그 뉴욕에 가던 백남준 관련된 뭐 어떤 사람이나 뭐 장소 못 갔는데 이분이 이제 또 많이 도와줘서 이제 내가 하도 백남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뉴욕에 있대 분들이 예 한국에도 여러 번 왔어요. 네. 그 거북선 설치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작가이면서 그 설치도 해요. 이정성이랑 같이 그런데 굉장히 그 기술을 자기가 또 습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구겐하임 전시 때 같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 레이저 아트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남자잖아요. 아직 다시 들어도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이제 조금만 됐겠지. 그래서 누가 하여튼 이 레이저 아트 할 때 같이 의논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화가 프랑스에서 온 이제 화가인데 원래는 회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백남준 조수하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뉴미디어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동양의 백남준의 동양 철학에 관심을 원형화 이런 사상에서 그림이 다 동그라미 원형 원유합이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은 원에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내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두 번이나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뭐 식사도 해주고 이분이 남편인데 이분은 구겐하임의 시니어 큐레이터예요. 근데 시니어 큐레이터인데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작품이 아니고 그 설치 뭐 이런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에 또 시니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 편인데 이 사람이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나를 이제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굴 뭐 이런 거 초대해서 뭐 주문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식사를 지금 주문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지금 그 구겐하임에서 그 전시회가 있는데 나보고 이제 초대장을 거기는 초대장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구겐하임에서 쭉 그 저희 이제 직원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더라고 이제 이거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운 좋게 그 거기 구겐하임 그 유명 작가의 전에 이제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나라 같이 뭐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간단한 이 정도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고 거기도 역시 그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높고 친절한 분들하고 뭐 예 그런 그 누구 전시가 열렸냐면 도리스 살세도라고 있어요. 이제 이 테이트 모던도 하고 전 세계 유명한 그 전시사 다 했는데 여성분인데 이제 그 뭐냐면은 그 가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하는데 가구에다 시멘트를 딱 붙여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간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중남미 출신이라 독자 정치를 이제 풍자한 거지. 시멘트는 이제 군사 독재적 이런 뭐랄까 폭력적인 정치 형태를 이제 풍자한 막 그런 작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겐하임에 처음 두 번 갔는데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양의 작품. 양의 네, 양의 작품이 있고, 양의 네, 양의 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 저기 이불 작품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거의 소작품이야. 아, 소작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그때 베니스 비엔날에서 아마 이게 그때 전시된 이후에 이 작품 참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막 소리도 나고 향도 나고 막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맥만 이제 그 양의 그 아주 독특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 이게 뭐죠? 브라인드로 그리는 거죠, 그냥 브라인드로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브라인드를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그 그림이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가면 뭐 관장님 잘 아시죠? 이제 거기 그 뭐죠? 메트로폴리탄 쭉 간 미술 그 거리가 있죠? 존인가요? 뭐 아트 존인가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네, 메디슨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구겐하임 옆에 독일 미술관이 있어요. 예, 여기 독일
미술관 여기는 독일이나 독일어권 사람들이 작품들 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소장 품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비싼 작품 있죠. 클림트의 그래, 클림트의 이름이 이게 뭐죠? 아델 브로바워 초상화라고 있어요. 이 황금 여인이라는 제목. 네, 황금 여인. 영화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네. 사진이 없어서 아니 사진을 찍을 수 찍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 영화도 있어. 네, 네. 사진을 못 찍게 해서 그냥 저기 엽서 엽서만 하나 사왔죠. 근데 이제 루브르 하면은 모나리자잖아요. 네. 루브르 모나리자고 그 다음에 여기 미술관은 이제 이 대표 작품이 이제 이 예, 바우어 초상화인데 이게 엄청난 가격으로 그렇지 않겠어? 이게 비싸니까. 이게 영화도 나온 거예요. 영화도 있었어. 이거 영화로 해가지고 어디로 저기 그 했다가 다시 찾아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사연이 많더라고요. 사연이 그러니까. 네, 사연이 많은. 여기 보니까 그 1억 3,50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거의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맞먹는 게 사실 이 정도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그 미술관이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 있어도. 이게 영화로 그 영화로 나왔어. 네. 근데 진짜 19세기 말 난 치료 해가지고 정부에서 뺏겼다가 다시 네 이게 뭐 하여튼 저도 여기 뭐라고 쓰긴 했는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전율이 오는데 이런 작품은 굉장히 에로틱하면서도 정말 장식적인 또 미술 요소도 많고 이 금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확 뭐 황홀하게 하니까요. 네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겨우 백남주 작품을 발견한 데가 휘트니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은 모바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소작품인데 휘트니는 미국 미술관이라고 붙어 있죠. 네. 아시잖아요. 주로 미국 작가들을 하는데 백남주도 몰라요. 국적이 이제 또 미국으로 이제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는 정말 잘 마음 편하게 이제 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퍼포먼스 한 거예요. 보시면 한복에다가 그 미국 작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해서 뭐 이걸 사인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붙이는 거잖아. 여기다 내가 지금 한국 한국에 지금 내가 퍼포머로 왔는데 사인을 사인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준백남 준수. 요거 사실 요거를 작가가 지금 작품 하고 있어요. 술을 이렇게 놓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만났어. 하여튼 뭐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뉴욕의 유명한 미술 인사들 뭐 작품이 다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저거는 백남주 너무 유명한 자석, TV 자석. 테레비가 먹통이니까 이걸 어떻게 장난 좀 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참 미국 이 여자분이 되게 친절하게 나한테 와서 컬렉터가 부잣집 컬렉터 같아. 그래서 나한테 뭐 설명도 해주면서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우연찮게 뭐 이런저런 한 만나잖아요. 그런 게 재밌어. 네, 뜻밖의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사실은 요 휘트니 비엔날레가요 메트로폴리탄 그 좌측 끝자리에 있었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게 이사가 아주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신히 새로 진. 예, 이제 얘가 새로 진재는 이거 이제 백남주 작품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 딱 보니까 또 야 여기서 백남주를 만나는 거지 뭐 백남주를 직접 만났다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강의도 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아 요거를 하여튼 거기서 했었죠. 휘트니에서 했었고 요거 이제 백남 요게 또 확대되면서 뭐가 나왔죠? 이게 이제 다다익선이냐 다다익선 그래서 나와. 이게 확대돼가지고 82년에 88년이니까 6년 후에는 진짜 제대로 큰 작품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남준을 이렇게 해서 몇 번 만나. 네. 여기서 이제 백남준 도록도 사고 막 이러면서 네. 그게 되게 반갑더라. 그리고 이 미술관이 되게 편해요. 딱 가면 이게 놀기 좋은 그 옥상에 가면 놀기 좋은 허드슨강이 쫙 이렇게 있고. 네네. 그 이 지역도 뉴욕에서 약간 좀 개발 아니 덜 개발 땅값이 좀 싼데는 이제 이상한 거죠.
아, 이거는 지금 아까 모마 하다가 이제 끊어졌네. 모마 이제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인데 그 아이리스 부모님은 점심 사준다 해서 오셔서 한번 먹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작품들 많이 봤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이제 여기 사는 느낌이 해화를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작가들 다양하게 실험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실험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한계가 온 거지.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나온 거지. 그 한 만큼 다 한 거야. 해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야. 서양에서 이미.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니까 이제 비디오 아트가 나온 거야. 그 역시 폴록은 한국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작품 뭐 아시겠죠? 잭슨. 예, 잭슨 폴록이 진짜 또 미국 작가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백남준을 만났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백남준 글에 보면, 여기 방문한 그 기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공공도서관에, 앵글랜드. 여기서 이제 뭐 책이 없으면 여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빌려다가. 근데 이게 이제 그 뉴욕이 하나의 이제 그 자랑거리. 이 사람이 그 뉴욕 무슨 뭐 부관장인지 뭔지 이제 관광객이 거기 관광객이 오면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예를 들어 미술관 뭐 소개하듯이 이분이 이제 그 관계자인데 와가지고 이 도서관에 대해서 막 연락에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근데 요즘엔 거기도 이제 디지털 이제 도서관도 있고 또 구텐베르크 막 휴기본도 있고 셰익스피어 원본도 있고 등등. 근데 나는 재밌는 게 이 도서관 입구에 딱 두 장 써 있어요.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아, 맞아요 공은 딱 두 장 뭐가 써 있어요. 딱 두 장이 있네. 연설. 여기 입구에는 두 마리 사자상이 있는데 하나는 불굴의 정신, 또 하나는 인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 거기까지 말이 예. 사실 근데 이거 뭘 말할까? 불굴의 정신 또는 인내. 아 이것 때문에 미국이 사실 이게 승리라는 거 결국 이제 모든 거에 승리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포르티투드가 이제 그 예, 불굴의 정신과 인내인데. 책을 읽을 때 이 두 개가 가장 필요해요. 책을 읽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 인내 없으면 멋있죠. 그 다음에 불굴의 정신 끝까지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렇게 된. 근데 이게 세계 공황 때 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공황기 1930년대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미국도 이제 막 10년 동안 굉장히 경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이겨내는 힘도 역시 이런 정신 아니겠어요? 뭐 이제 불굴의 정신, 예, 불굴의 정신, 뭐 인내심. 사실은 이 두 마디 말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밑바탕이 되는데. 인내가 안 되구나. 네,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자가 두 마리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 글자가 거기 이제 새겨져 있다. 이런. 그 근처에 UN 빌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UN을 가봤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뭐 끌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이거 뭐 이 뭐 파리에 루브르가 있듯이 이제 뉴욕에는 이제 메트로폴리탄이 있고 건물도 아주 저기 고전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루브르 박물관처럼 여기 메트로폴리탄도 거의 무료로 그냥 뭐 얼마 일부인가 뭐 그 저기 기부를 한 도네이션 하면 무조건 다. 요즘은 돈을 받을 게 경 요즘은 좀 경 그게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건 인류학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미술품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잉카 뭐 등등해서 여러 개를 소장을 하고 여러 종류의 걸 담당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갔을 때 중국전이 있었어요. 중국전이 특별시에서 열리는데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 패션. 근데 사실 일본이 여러 번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그런 전시를 했죠. 미국 사람들한테 일본 문화에 이걸 이제 소개하느라고 돈을 뭐 일본 파운데이션에서 막 갖다 붓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중국에다 막 갖다 이제 붓고. 근데 우리나라 한국관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삼성에서 좀 지원했지만 너무 이제 좀 작고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요즘 많이 해요. 요즘 그래도 이제 한국의 유산이 요즘 뭐 미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네네. 그 조금씩 나아지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뉴욕 맨하튼 중심가고 여기 브루클린에 미술관이 있어요. 여기 뭐 비교가 안 되죠 아무래도. 메트로나 이런 모마나 이거에 비하면 이제 그 비교는 안 되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이제 흑인들이 많은 사람인 동네니까 흑인이나 여성, 아시아 이런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그 미술관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 작품은 꼭 봐야 되는 작품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다 주디 시카고의 유명한 디너 파티 이제 이 페미니즘을 가장 그 잘 대변하는 이제 그런 여기 이제 초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네네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요. 디너 파티 이렇게 특별시에 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자 조각을 활용했어요. 잘 보시면. 네, 도자 조각인데 여성의 성기를 하여튼 뭐 이제 모태로 해서 뭘 이렇게 작품을 했는데 남성 여성을 갖다 이렇게 막 뭐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먹는 듯한 그런 이제 그런 작품들이 쭉 그래서 여성의 그 음부에다 꽃을 제작하고 그러나 여성의 당당함을 이제 과시했다 뭐 이러면서 여기 보면은. 서양 역사에서 가장 그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 쫙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은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뭐 옛날 고대의 사포랄까 이런 여성들 쭉 들어가 있고 또 옆에 가보니까 이제 특별전이 또 있는데 바스키아 특별전이 또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스키아가 여기 고향이거든. 여기 블루크림 고향이라. 이제 제목이 뭐 안 알려진 그 바스키아의 노트북 뭐 이런 제목으로 마침 뭐 보려고 간 것도 아닌데 옆에 요즘 뭐 바스키아 우리가 뭐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쭉 나와 있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아트숍이 있어요. 아트숍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가 바스키아하고 좀 닮았죠. 그래서 아 이게 바스키아다 하고 할 정도로 했는데 또 여자 친구가 이제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인 친구인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아트숍에 쭉 이렇게 있는 제가 여러 가지 뭐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뉴 뮤지엄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 설계했는데 이 작품 이 쓰러질 것 같더라고 상당히 박스가 의자분 이렇게 어디가 고맙게 고맙게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뭐 요거를 요걸 찾는데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새로 여기도 좀 신도시예요. 별로 이렇게 아 여기 뭐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일본의 니자 니시자와루의 아이 그 사무실에서 가즈요 가즈요인가 이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프리츠커 이게 유명한 그 예 프리츠커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인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죠? 미술관으로서 여기 묘미가 있잖아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미술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독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알베르트 웰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튼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관장님 잘 아시면 여기는 이제 제일 아주 고품들 프리 컬렉션이라고 그 뉴욕에서 엄청 부자가 소장한 작품들을 네. 여기는 사진도 못 찍게 하느라고 해야 되는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이제 소장하고 있고 그 오본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본가에 있고 그래서 뉴욕의 최고 부호의 저택 원래 저택인데 원래 저택인데 좀 그게 높여지고 있어요. 네네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쪽에 최고 부자들이 거기 다 있고 그 유명 브랜드 저기 그 쫙 이렇게 길게 이제 무슨 뭐 샤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화장품, 뭐 의상 뭐 이런 거 쭉 있고. 맨날 그런 데서 밥 먹고. 뭐 화장이 좀 여유. 그래서 거기 소장품 중에서 이게 베르메르 유명하죠. 베르메르의 군인과 웃는 소녀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자인 미술관. 여기 이제 아마 미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유명한 미술관이고 여기 쿠퍼 페인트 디자인 미술관. 여기서 이제 매년 그 내셔널 디자인 어워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이제 아마 여기 이걸 받으면 큰 상이 돼요. 그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이제 디자인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완전 디지털 놀이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 기소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이 세계적인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부부가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은데도 거기 열심히 또 공부하러 다니더라고요. 뉴욕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사람 경제학자 한국 통해 한국 통. 예, 한국 경제로 박사를 받은 한국 경제. 아,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프랑스에서. 경제학 박사예요? 네, 경제학 박사. 한국 경제로 박사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문화는 그 굉장히 수준 높은데 이 달랑아리를 이 사람은 한국 문화의 최고 브랜드로 보더라고요. 기드 솔마이라는 사람이 달랑아리. 그리고 한국 경제가 발전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한국의 그 유교의 어떤 윤리, 아주 그 나름의 건강한 윤리와 근데 한국 노동자들의 헌신성에 의해서 한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뉴욕에 가면은 이제 미술 학교가 있는데 그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고 조그만 학교인데 이게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라우젠버그도 이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졸업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졸업전 마치 요게 이제 라우젠버그 작품. 제목 주제가 전쟁과 미술 이렇게 뭐 49년 작품으로 이렇게 됐고 하여튼 뭐 이래서 그래 내가 백남준이 나를 이제 뉴욕에 초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알짜배기도 다 많이 보고 그죠? 오늘 보람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사람도 또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더니 근데 요 분은 이제 그때 그 오픈 스튜디오 할 때 자기 작업실에 이제 날 초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라 그럴까 이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클라우디아 보센이라는 이제 학생인데 학생보다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그 아까 그 뭐죠 그 브루클린 근처에 이제 공장이 다 문을 닫고 거기서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했지 거기서 이제 전시장에서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지하철 잘못 내렸어요. 지하철을 지나가서 내린 거야. 근데 이 사람 딱 나타나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 왜냐면 내가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옛날에 한복을 받아.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사인을 이제 해주겠다고 자기가 원래 이제 자기도 작가니까 여자도 작가니까 사인 해주겠다고 사인을. 다 아티스트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인을 또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그 맨하튼에 이제 그 사진전을 보러 갔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 뭐 이렇게 만났을 그 아니 그 뭐 나도 제대로 가보질 못해서 일반 전시를 못 봤는데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다가 보니까 뉴욕에 또 여러 번도 처음 알았는데 그 상점에 가면요 이런 이제 특별한 물건을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장인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것만 컬렉션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가게에다 전시 파는 거야 이제 그걸 또 이 요런 친구들도 그런 거만 또 특별한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또 구입을 하고 그런 게 서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뉴욕 같은 데는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니면 전시라고 해 별거 아니에요. 뭐 공간도 안 넓어. 근데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놀더만 뭐 그냥 완전 뉴욕 뭐 무슨 마약한 것처럼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막 가서 춤을 막 추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저기는 어디에? 아 그래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레지던시를 방문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네 이분 이제 네 프레시스야 이제 라이튼에서 뉴욕에도 그거처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뉴욕에 레지던시에 이제 참가를 하셔가지고 피스원? 네네 이름이 패트리시아 라이트인가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 요번에 지난번에 평창에서 할 때 오셨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2015년에 뉴욕에서 만나고
그다음 3년 후에 강원도 비엔날에서 다시 만나서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가끔 댓글도 달고 이제 근데 요 그때 찍은 사진 내가 찍은 건 아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 마지막으로 이제 갔으니까 워싱턴 DC를 방문해가지고 요 두 작품을 보러 갔어요. 어 요 백남준의 95년 작품 전자초고속도로 미국 전역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백남진의 마지막 작품이 이제 엄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뭐 시간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못 봤어요. 못 보고 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지금 수리 중이라 그래가지고 미술관 수리 중이라 볼 수도 시간이 있어도 뭐 하여튼 어쨌든 이 두 작품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네 이게 나슨 국립 미술 스미소니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 말했지만 백남이 기부한다 미국에 기부 이 작품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전자초고속도로인데 백남준은 이것만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연결해서 이제 소위 인터넷이 이제 그래서 생긴 거죠. 지금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작 정말 이 작품이 이거는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이제 말년에 그죠? 말년에 이제 고향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옛날에 이제 그 마지막 하면서. 작품인가 그러면? 네 이게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한복을 입은 세 소년이 이제 즐겁게 뛰어노는데 이 모델이 이제 아이리시 분 딸 씨 여기 저 모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안에 이제 영상 찍을 때. 아 영상 찍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옷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대요. 이 살구비. 이게 모시잖아요. 모시가 드으니까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엄마를 외치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뭐 부채 소리 뭐 한국적인 거죠. 두루마기 이렇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년에 건강은 안 좋으니까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이제 얼마나 그 감동을 받겠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워싱턴 아 여기 백악관을 이제 잠깐 보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왔는데 그 백악관이 참 작아서 전 좋았어요. 크진 않더라고요. 아담하게 너무 대통령 집이 너무 커버리면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을 때 그 대학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뭐 이렇게 해서 그 뉴욕에는 보통 한 네 개 정도 유명한 여기 콜롬비아가 가장 명문이고 등록금도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대학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데. 뉴욕 대학이 있고 그다음 뉴욕 시립 대학이 있고 아주 급진적인 미술을 하는 뉴스쿨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백남준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 안에 백남준 작품도 보고 또 관련자도 만나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셜리와 또 그 인터뷰도 했는데 제가 영화 조금 이제 그거에서 이제 그냥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 백남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가지고. 선생님 가기 전에 다 이메일로 이제 그 인터뷰 요청을 하고 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2주는 2주는 이제 딕슨 집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부인이 좀 안 좋아,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이거 떠나야 되니까, 신세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메일 통해서 거기 이제 뉴스텔, 거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갔고, 2주, 거의 2주 동안. 이제. 그러니까 뭐, 잠자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죠. 그죠? 먹는 문제는 그냥 아무거나 뭐, 원래 한국에서도 그러고 가다가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 인터뷰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 인터뷰는 이제, 그 딕슨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백남준 교수 7년한 분이 오셔서 셜리가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나는 백남준이 또 제가 책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제목을 이제 써서 줬죠. 영어로 그걸 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 인터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바로 인터뷰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메일 말이야.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이제 한국에 가더라도 이메일로 하자. 그게 쉽지 않냐. 이렇게 나도 사실은 영어와 이렇게 뭐 직접 인터뷰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인터뷰는 내가 귀국하고 나서 보내줬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 본인이 지금 작업 전시장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메일로 한 내용이 정리가 쫙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하나 제가 얻게 되고 다른 보물처럼 백남준에 대해서 그 지난번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번에 백혜영 갤러리와 인연을 맺고 백혜영 백남준과 친구들 프렌즈 그리고 이제 이 월요강제 하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700페이지가 돼요. 근데 여기 예, 사진 빼고도 700페이지니까 이거 사진 집어넣으면 1000페이지 넘을 거고 근데 이 정도로 한 5-6개월에 이런 성과를 내니까 아카이브가 되는데 물론 요거에 이제 그 질적인 수준은 아직은 검증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이제 하나의 좋은 자료가 나오니까 앞으로 누가 백남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좋은 작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이 정도로 오늘 끝내죠. 너무 길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친구는 좀.